하하 허허 핑퐁. 반갑습니다. 네, 코치님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하나요? 오늘 저희가 반전의 반전 서비스. 네. 저희가 앞에 짧은 거 넣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긴 거 넣을 겁니다. 이제 백 서비스 자세에서 네. 행회전 서브가 있잖아요. 네. 그 지금은 행회전 커트랑 행회전 넣을 겁니다. 이제 백 서비스 자세에서 나올 수 있는 서브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네. 자, 제가 먼저 넣을게요. 제가 앞에 짧은 거 넣을 때 각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완전히 이렇게가 아니고 12시가 아니고 약간 각이 한 10시쯤? 네. 예? 됐습니까? 네. 이것도 손목 있죠? 네. 이 손목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커트가 묶겠죠? 네. 그리고 공 던질 때 이거는 조금 바깥쪽으로 있죠? 네. 약간 내 몸에서 좀 멀리 네. 멀리 던지시고 넣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먼저 넣을게요. 네. 자, 이것도 너무 높은 데서 넣게 되면 공이 떠겠죠? 네. 그러니까 최대한 낮은 데 있잖아요. 네. 여기서 낮은 데서 콕. 그래서 손목을 콕. 손목을 콕. 손목을 콕. 손목을. 이게. 네. 처음에 넣으면 뜨는 사람이 많고, 공 못 맞추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약간 네트 저희 하얀 선 있죠. 네. 하얀 선하고 내 눈높이가 있죠. 네. 낮게 맞추시면 돼요. 저 지금 낮게 맞췄죠. 네. 여기서 이렇게 넣게 되면 잘 들어가요. 네트 하얀 선. 네트 하얀 선. 네트 하얀 선. 이것도 네.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저희 이렇게 완전히 옆으로 있죠. 네. 이렇게 서가지고 각만 이렇게 세우세요. 네. 그러니까 이 손목 있죠. 네. 이렇게 딱 이 손목으로 치셔도 돼요. 네. 옆으로 딱 서시고. 그 여기서 주의점은 공을 저희가 지금 옆에 여기를 맞춰야 되잖아요. 제가 네. 각을 세웠으니까 공이 여기 맞잖아요. 네. 여기를 계속 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던지고 던지고. 자, 한이 해보세요. 지금 그냥 앞에서 해보세요. 자세 낮추고 한이 다시. 공 던지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네. 내가 라켓이 여기 있는데 여기다 던질 수는 없잖아요. 내 라켓이 여기 있으면 보세요. 내가 어디로 치는 거 따라서 네. 라켓 보세요. 이렇게 칠지 이렇게 칠지 따라서 공 던지는 위치가 있어요. 콕 다시 콕 다시. 각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하니 각을 유지해야죠. 유지해 가지고 공 맞는 위치에 잘 때려 넣어야죠. 다시 다시 콕 다시 콕. 자, 한 번 더 해보세요. 공이 좀 도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네. 항상 공 맞는 위치랑 네. 이 손목 있죠. 이 손목을 치셔야지 커트가 먹어요. 네. 자, 이번에는 회전을 넣을 겁니다. 그 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채워져. 네, 맞습니다. 그 이것도 당연히 높은 데서 넣게 되면 공이 뜨겠죠. 이것도 최대한 네트 있죠. 네. 눈높이를 최대한 네트 선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콕, 콕. 이것도 힘을 많이 주시면 커트가 먹을 수가 있어요. 항상 공 옆에를 네. 옆에를 잘 끌고 주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에를 잘. 옆에를 잘. 옆에를 잘. 나중에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요. 네. 제가 그 전에 영상도 앞에서 이렇게 넣었잖아요. 항상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던져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던져서. 준비하고 있다가 던져서. 준비하고 있다가. 자, 한이 해보세요. 네.
각을 딱 세우시고요. 각을 세우세요. 먼저 일단 먼저 세우고 나서 그냥 옆에 맞춰보세요. 항상 공 위치를 잘 맞추세요. 하니 어디를 맞아야지 회전이 걸리겠어요. 각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 여기를 살 끌고 줘야지 회전이 걸리겠죠. 다시. 자, 두 번 더 할게요. 네. 하나. 오세요. 네. 자, 이제 반전의 반전 서비스나 백에서 넣을 수 있는 서비스는 방금 이게 마지막입니다. 어렵죠? 네. 그리고 저희 영상 보시면 또 이걸 해볼 겁니다. 분명히 해보시면 어렵다는 걸 알 겁니다. 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서비스는 개발이고 이런 서비스를 아무 때나 일단 해보시고 회전이 들어가고 하면 그게 서비스입니다. 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